일본의 배우이자 그리고 가민라이더 디케이드에서 카드와 직가사 가민라이더 디케이드 역을 맡은 이노리의 마세이로님은 1989년 3월 20일 요코하마에서 태어났다. 취미는 골프, 태권도이며 특기는 야구, 테니스, 수영이다. 이노리 야마사이로님은 어린 시절에 장래희망으로 프로야구 선수를 꿈꿨던 야구 소년이었다고 한다. 그는 투수를 하고 싶어서 매일 던지는 연습을 하였고 당시에는 키가 작았지만 그래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꼭 하겠다는 집념이 강한 아이였다고 한다. 이노리 야마사이로님은 가민라이더의 주인공을 연기하고 싶었고 그렇기에 가민라이더의 디케이드 오디션에 응모하여 1만 명 이상의 응모자 중 최종 전형까지 남게 되어 가민라이더 디케이드 역에 합격하게 된다. 다만 그는 오디션에 대해 말하길 왜 자신이 뽑혔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노이의 마사이로님은 2009년 가민라이더 디케이드에 출연되었다. 그는 카도야 치카사 가민라이더 디케이드 역으로 등장한다. 카도야 치카사는 지나가는 가민라이더이자 여러 가민라이더 세계로 여행 다니는 남성이다. 그는 과거 여행 도중 기억과 디케이 드라이버를 상실하였고 잠깐 들른 히카리 사진관에 거주하게 된다. 이후 파괴가 시작된 세계에서 히카리 나치미가 우연히 들고 있던 디케이 드라이버를 돌려받으면서 가민라이더 디케이드로 변신한다. 그 후로는 지나가는 가민라이더로서 각 세계를 돌아보는 여행을 떠나게 되어 여러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 치카사는 거만한 성격과는 다르게 동료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노야 마사이로님은 2009년 사무라이 전대 신켄저 21화에서 카도야 치카사 역으로 출연하였다. 그는 21화의 마지막에 등장하여 신켄저와 함께 신켄저의 세계의 보스 치노 미나코를 쓰러뜨리고 자신이 돌아갈 곳은 히카리 사진관이라고 마음을 굳힌 치카사는 나치미가 기다리는 사진관으로 돌아간다. 이노야 마사이로님은 2012년 가민라이더 위자드 52-53화에서 카도야 치카사 역으로 출연하였다. 치카사는 아마다메 게인드에게 쫓기는 소년과 소녀가 탈출을 위해 레전드 라이더링을 사용하여 오즈와 함께 소환된다. 그리고 곧바로 한소에게 위자드의 세계냐고 묻지만 부정당하고 그는 소년과 소녀를 면역당해 데려다 준다. 그 후 아마다미 링을 사용해 재소환되었고 치카사는 아마다미 명령을 듣는 척하며 속이고 나중에는 다른 세계의 라이더들을 이끌어 위자드와 함께 힘을 합쳐 아마다미를 처치한다. 이노야 마사이로님은 2018년 가민라이더 GOL 13화부터 카도야 치카사 가민라이더 디케이드 역으로 등장한다. 치카사는 시공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탐색하면서 훗날 오마지오라고 불리는 오즈오를 지켜보며 세계를 파괴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작품 초반에는 오즈오 일행과 적대관계였지만 자신의 힘의 절반만 넣은 디케이드 라이더 워치를 게이치에게 맡기고 그 후 세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오즈오 일행과 협력한다. 이노리야 마사이로님은 27살 때인 2016년 10월에 여배우 제이미 나츠키님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지만 2020년 5월 8일에 이혼을 발표하였다. 이노야 마사이로님은 2016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채널 이름은 지지 채널이며 주로 특채무가 관련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채널의 구독자 수는 22만 명대이며 총 조회수는 약 3,200만회다. 이노야 마사이로님은 2023년 1월 9일에 애니메이션 제작사 ARC 라이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4월 5일부터 유튜브 특별 드라마 센티카 지사리스의 제작과 동시에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해당 작품은 이노야 마사이로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은 아래 더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